성북동 길상산은 산책하기 좋고 꽃무릎 걷기 좋은 길이다. 사찰 내에 꽃무릇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이다. 비 오는 길상사 경내 꽃무릇은 홀로 아름답다. 붉은 꽃무릇은 길상사 풍경을 수려하게 만들어준다. 천천히 걸으며 천천히 바라보는 풍경들. 언제 와도 좋은 곳, 길상산은 오늘도 참 좋다. 3만 3천 미터 부지에 10만 송이 해바라기가 장관을 이룬다. 매년 아름답게 피어나는 해바라기가 여행객들을 반겨준다. 주민들이 가꾼 해바라기 밭이 장관을 연출한다. 천천히 걸으면서 곱디고운 해바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뎁사리와 다양한 꽃들이 형형색색 조화롭게 피어 있다. 누구나 힐링하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임진강 뎁사리 공원이다. 때묻지 않은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만난다. 넓은 들판에 수많은 꽃을 만날 수 있는 연천의 여행 명소이다. 일몰의 포인트로 해넘이 시간 풍경이 수려하다. 걷기 좋은 힐링 여행지 강원도 원주 유지엄산을 찾았다. 천천히 느리게 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이 예술을 만나 작품이 된다. 빛과 물과 바람으로 빚은 건축물, 유지엄 산이다. 빛과 물과 바람이 함께 만드는 풍경이다. 산과 바람과 구름이 작품이 된다.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산 속에 별천지를 만들었다. 철원의 고석정 꽃밭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다. 7만 평 모두가 색색의 꽃, 철원 고석정 꽃밭이다. 가을꽃 만발한 철원의 꽃밭은 황홀하고 화려하다.
고적정의 꽃밭에서 가을 힐링 만끽한 날이다. 꽃밭은 한 폭의 그림이었고 그림 같은 풍경을 오늘 만난다. 고적정 꽃밭은 이국적인 풍경을 선물한다. 하얗고 작은 메밀꽃이 드넓게 펼쳐진 고창 학원농장이다. 학원농장에서 메밀꽃의 절경에 취해보자. 4만 평의 드넓은 메밀꽃이 구름처럼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가을 축제 고창 메밀꽃 축제이다. 메밀꽃이 피는 9월, 메밀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학원농장이다. 하얀 눈꽃밭길을 걸으며 힐링을 할 수 있는 여행지이다. 고운자태의 상사화는 수려하다. 붉은 융단이 깔린 꿈속같은 풍경을 만난다. 상사화의 붉은 빛깔은 감탄을 자아낸다. 우리나라 3대 꽃무릎 명소 불갑사이다. 불갑사는 지금 상사화로 온통 북기북다. 용천사의 입구부터 꽃무릇이 반겨준다. 붉은 꽃무릇이 우아함을 뽐낸다. 9월의 용천사는 온통 북디북다. 꽃무릇은 붉은 매력으로 유혹에 춤을 춘다. 자연이 만들어준 붉은 융단길. 북디붉은 용천사의 꽃무릇이 유혹을 한다. 9월에는 꽃무릇 가득한 용천사로 오세요. 비자나무 2800그루가 가득한 숲 비자림을 찾았다. 녹은 가득한 비자나무 숲의 절경을 만난다. 걷기 좋은 제주 여행지 비자림의 숲 여행이다. 비자림은 올 때마다 좋다. 피돈치트 마시며 건강해지는 길여행이다. 숲은 언제나 행복을 선물해준다.
제주 청정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사려니 숲길이다. 사려니는 제주어로 신성한이란 뜻이다. 삼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제주 걸을만한 곳이다. 커다란 수목 사이로 걸으며 마음 힐링을 얻는다. 숲길 걷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여행지이다.